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. 유타 감독 퀸 스나이더 결국 감독직에서 사임했습니다. 이에 대해 유타 에이스 도노반 미첼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프랜차이즈의 미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2020년 여름 유타와 연장 계약을 한 원인이 바로 스나이더 감독의 존재였기 때문이죠. 유타는 곧바로 새로운 감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니 브라이언트, 알렉스 젠슨, 테리 스토츠 등 수많은 코치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유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1999년 레이커스 감독이었던 필 잭슨은 당시 22세였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디트로이트의 그랜트 힐과 트레이드할 뻔했다고 합니다. 당시 코비는 손목 부상에서 막 돌아온 상황이었고 잭슨 감독은 주전 라인업을 바꾸고 싶지 않아 코비를 벤치에서 출전시키려고 했지만 코비가 이를 거부해 둘 사이에 이슈가 생겼었죠. 하지만 결국 잭슨 감독이 해당 트레이드를 거절하면서 딜이 성사되진 못했다고 합니다. 만약 코비가 디트로이트로 갔다면 또 어떤 역사가 쓰였을지, 반대로 샤킬 오닐과 힐의 조합은 또 어땠을지 궁금하네요. 그리고 코비가 신인 때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경매로 273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. 지난해 코비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이 369만 달러에 팔린 기록도 있는데 이는 경매로 팔린 농구 유니폼 중 가장 가격이 높았다고 하네요. 18-19 시즌 이후 NBA에서 자취를 감춘 마이클 비즐리가 중국 농구 리그팀 중 하나인 상하이 샥스와 계약할 것이라고 합니다. 1라운드 2픽으로 뽑힌 선수가 어쩌다. 그럼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!